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외견연맹 북피트니스 위원장을 임명받은 이승현입니다.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견훈련전공 전임교수로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북피트니스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북피트니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애견들을, 반려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슬개골이나 고관절이나 아니 다양한 코어 운동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운동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되고 있는 아이들 기본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람도 이제는 장수 시대가 됐고 우리 반려견들도 장수 시대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처럼 카펫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장판이라는 또 타일이라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강아지들이 슬개골 부상이나 고관절 부상 혹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상을 당하는데 피트니스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코어, 기본적인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강화시켜줘서 미끄러움에서도 자기 스스로 버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도 있고 치매 예방까지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피트니스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 유지 그리고 수술 후 재활 치료에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는 3년 이상인 북피트니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해 다른 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수업 프로그램보다 저희 학생들에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트니스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 후 취업을 나가서 피트니스 전공으로다가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